최근에 문제되는 바이러스병의 현황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추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들은 뭐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든지 뭐 고추 약한 모틸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추 토마토 반점유조 바이러스병 발생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경향인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접촉해 가지고 전염이 됩니다. 병에 안 걸린 거하고 걸린 것이 서로 식물체가 자연적인 입에 접촉이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제 농작업 하는 중에 뭐 적심한다든지 적순 해가지고 그때 전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종자에서 바이러스가 종자 내부에 있는데 이 종자를 갖다 심었을 때그 유묘에 바이러스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그 외에도 뭐 곤충에 의해서 전염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선충이라든가 토양 속에 있는 곰팡이에 의해서도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추에서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요. 주로 입이 오글오글하고 약간 7월 달 정도 가면 그 고추가 약간 가늘고 길게 키만 쭉 크면 올라오면서 꽃은 안 피고 열매가 안 달리고 위축돼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줄기가 궤저가 생겨서 줄 딱딱해지면서 똑똑 부러지거나 입이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지만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뭐 우리가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을 흔히 칼라병이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고추 열매가 얼룩덜룩하게 그 수확할 때까지도 색깔이 있다고 그래서 칼라병이라고 하는데 칼라병의 원래 이름은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인데 이렇게 그 바이러스 병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증상이 입의 반점을 형성하면서 원형의 병반 무늬를 형성합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는 사진처럼 이게 전형적인 증상인데 이런 증상을 보이고 그 환경이나 어떤 입의 상태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 변형돼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 증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매에도 약간 착색이 골고루 안 되고 얼룩얼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핏 보아서는 잘 눈에 안띌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증상이 보이고요. 입에도 증상이 나왔는데 아까처럼 원형은 아닌데 약간 노르스 멀리서 봤을 때 노랗고 뭔가 황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입을 자세히 봤을 때는 원형이 여러 개가 작은 원형이 겹쳐서 마치 격자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이고요. 여기 이와 같이 식물 그 고추의 신초 부위가 자세히 보시면 원형으로 병반이 있고 또그 신초가 괴사돼가지고 다 입이 떨어지고 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이고요. 이 바이러스 병은 우리나라에는 그 예전부터 있던 병은 아니고 유입이 돼가지고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이 바이러스는 900여 종의 식물에 갑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넓은 범위의 농작물이라든가 식물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염원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도 빠르고요. 그 총체벌레라는 벌레가 매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심한 이제 형태인데 현재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고요. 고추뿐만 아니라 뭐 감자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작물이나 어떤 기준이나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증상이 다양하게 보이고요. 이렇게 토마토에 발생하는 걸 보면 줄기가 전체적으로 괴사해서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가 아니고 품마른 병이나 어떤 역병이 온 걸로 오인할 수도 있을 만큼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2004년에 처음 경기도의 안양에서 발견이 됐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06년에 전북 임실에서 처음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됐고요. 주로 서해안 중심으로 방사성이 확산이 됐고,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서해안 쪽을 타고 총체벌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얼만큼 발생한지를 보았는데, 2014년 이전까지는 전라북도에 바이러스가 뭐 임실이라든가 남원 중심에 한두 번 나오고 또 다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영광, 전남 영광과 가까운 고창 지역에서 조금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뭐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뭐 이런 작물에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고요. 14개 시군 모두에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처에 이 바이러스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고추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보시다시피 토마토, 파프리카도 있지만 이외에 다른 뭐 더덕이라든지 참치 뭐 모든 작물에도 이 바이러스가 가서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형의 병반이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근데 원형인데 약간 아까 앞서 본 윤문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얼룩얼룩해 보이는 이런 증상도 그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증상입니다. 몇 가지 좀 다른 증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발생을 하면 이렇게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추가 수확기가 되면 홍색으로 착색이 되었는데 착색이 안 되고 이와 같이 얼룩얼룩하고 또 심지어는 주황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추밭에 가보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얼룩덜룩 있어서 우리가 칼라병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면 마치 그 다른 뭐 오이 모자이크라든지 다른 바이러스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신초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오글오글한데 이걸 실제로 가까이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입을 햇빛에 비춰서 보면 원형의 병반이 무수히 많이 겹쳐서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증상이 보였을 때 이게 다른 바이러스를 오인할 수도 있는데 이 바이러스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매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총체벌레가 옮기기 때문에 총체벌레 방제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인지 다른 바이러스인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이 자체에도 그 신초 부위가 탈색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원형, 그 원형 병반들이 다 뭉쳐서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원형 병반이 갈반이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궤저반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입은 다 떨어지고, 신초랑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없고, 그 성엽만 큰 잎들만 남았는데, 줄기까지, 궤저반이 생기면서 거의 이제 말라가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이제 되었죠. 이런 증상들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증상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증상이고요. 열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풀하게 이렇게 색깔이 뭐 얼룩덜룩하게 되는 이런 증상이 이제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병은 고추에만 발생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뭐 농작물의 채소류뿐만 아니라 화훼류, 뭐 특용작물 그 외에 그냥 잡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세계적으로는 900여 종이니까 얼마든지 더 추가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을 앞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고추는 뭐전 지역에서 아까 다 나온 것처럼 말씀을 드렸고 발생 포장률도 한43% 정도로 발생을 하고 발생 정도도 뭐12% 정도. 그래서 2016년에 피크를 이루었고요. 근데 그 뒤에 그 토마토 반점 위조에 대한 어떤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이거에 대한 저항성 품종이 나오면서 저항성 품종을 심은 농가에서는 이 피해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전년부터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로 뭐 저항성 품종만 믿을 게 아니라 농가에서 직접 뭐 총체벌레에 대한 집중적인 방제를 이제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이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주작물 외에도 뭐 차요태라든가 땅콩 이런 데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콩 같은 경우 보면 품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어떤 씨라는 품종은 52%까지 발생하지만 뭐
비품종은 20% 정도 발생을 하고 이품종은 16%. 이렇게 해서 이제 품종마다 좀 차이가 땅콩에서도 있었고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포장 주변에 보면 고추밭이나 어떤 토마토 반점위조 바이러스병이 걸린 작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총체불락 이동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땅콩 같은 거나 다른 작물에도 바이러스를 일으키고요. 차유태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더덕이나 참치에서도 토마토 반점위조 바이러스병이 있었습니다.